오늘 하루 동안 잡은 것입니다. 엄청나죠? 와, 이거 한번 보세요. 새우가 아니라 꼭 바다 가지 같습니다. 아, 12월에는 이 정도까지 자란 게 잡힌대요. 야, 엄청나네요, 진짜. 이 새우들로 어떤 요리를 할까요? 슈페데 까마로네스라 불리는 이 지역 전통 음식을 만든답니다. 칠리 소스에 새우, 감자, 밥을 넣어 만든 스튜 요리죠. 얼큰해 보이는 게 해장국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. 작은 새우는 튀김을 합니다. 기름을 두르니 더 맛있어 보입니다. 제가 새우에서 눈을 떼지 못하자 호세 씨가 제 마음을 읽어나 봅니다. 눈여겨 봤던 놈을 하나 집어듭니다. 그럼 다리가 어떤 맛일까 궁금한데 한번 먹어볼게요. 소리만큼이나 참 맛있네. 고소하다. 자꾸 손이 갑니다. 진짜 맛있다. 가. 그다음에. 와, 환상이다, 환상. 한쪽에서 끓이던 추피데 까마로네스도 완성됐습니다. 먼저 국물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아, 육질이 단단하네. 정말 맛있습니다. 아, 튀김과하고 또 다른 맛이네요. 넉넉하고 푸근한 이곳 자연을 닮은 사람들과 그들의 음식으로 나는 행복합니다.